네, 오늘 빅머니 2부 이종목 후방주의 시간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.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시장이 뭐 글쎄요, 쉽지 않네요. 네, 쉽지 않고 그렇죠. 뭐 여전히 이제 종목별 장세로 흘러가는데 2차 전지는 계속 힘을 내고 있는 것 같고, 그렇죠? 네. 네. 이 안에서 우리는 아무래도 하락 종목이 많았던 오늘이었는데 어떤 종목을 좀 후방 주의를 해볼까요? 네, 아무래도 오늘 카카오, 네이버 이 두 기업은 좀 찝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쵸, 생각이 들어서 네. 이제 카카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미 카카오에 대해서 아침부터 좀 낙폭이 크다 보니까 여기저기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고 뭐 많은 방송들을 좀 참고하셨을 것 같은데 네. 한 번 더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네. 저의 객관적인, 저희 이제 주관적인 좀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네.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는데, 우선은 좋지 못한 뉴스가 나왔죠.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혹은 이제 관계사에서 이 펀드라든지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앞으로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그렇죠. 나오다 보니까 네.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10% 넘는 맞아요.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네. 마감이 된 상황이에요. 네. 자, 이 부분이 이번 때 이제 25일부터 이제 금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중계를 한 상황은 아니에요. 그런데 네. 뭐가 문제냐면 해당 광고주들에게 받는 이제 광고비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렇죠. 거죠. 이제 네. 광고가 아마 취소하게 되면 그에 따른 환불도 좀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기대치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저는 사실 오늘 나온 뉴스가 그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큰 낙폭을 기록할 만큼 안 좋은 뉴스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반응이 엄청 그렇죠. 카카오라든지 네. 네이버의 본업 기준으로 본다면 본업 일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악재 뉴스가 나온 위치와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. 만약에 네. 시장이 전체적으로 화학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뉴스가 나왔다면 시초에 조금 밀려서 시작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매수 주체들이 좀 많았었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수급이 약한 가운데서 이러한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. 그리고 이제 두 번째,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대표로 그동안 시총 상위에 있었던 종목들보다 위치가 더 높은 위치에서 지금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네. 그에 따른 이 투자 심리 위축이 조금은 더 급격하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선은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.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저는 조금은 위험하다라는 평가를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네.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것을 모두 커버를 하고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만한 이 플랫폼 다각화가 이미 편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조정이 안 나오기를 바라겠지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추가 매수 혹은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를 해도 괜찮은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대신에 단기적인 소나기는 좀 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개인들이 많이 담았네요. 네. 그렇죠. 일단 근데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네. 들어요. 사실 이렇게 네. 한번 좀 크게 밀리면 그래도 한 일주일 혹은 2주 정도는 흐름을 보시면서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. 네. 매수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네. 매수를 좀 기다리신 분들은요. 조금 더 차분하게 좀 기다릴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네.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기적으로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네. 보시는 거고 우리 김태현 팀장님 시각이 맞는지 지금 오늘의 그 매수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시각이 네. 맞는 건 좀 지켜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 후방주의 어떤 종목인가요? 네, 일단 오늘 또 낙폭이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준 게 바로 LG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일단은 LG그룹주들이 이번 주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번 주가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부터였죠. LG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애플의 애플카 이슈와 엮이면서 맞아요. LG, LG전자, LG이노텍, LG디스플레이 이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좀 냈었는데요. 그 이후로 지금 월요일, 화요일, 수요일 뭐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의 부재도 있었고 일단은 뭐 조정의 폭이 조금 나온 상황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LG전자를 좀 갖고 왔는데 LG전자하고 카카오는 조금은 입장차가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카카오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LG전자는 지금 위치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밀림이 조금 불편합니다. 불편하긴 하더라도 후방주의 종목을 계속해서 할 필요는 없고 지금의 조정을 조금은 이용해서 우리가 담아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LG전자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
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백색 가전들이죠. 네. 세탁기, 냉장고, 텔레비전 등등. 올해 이제 상반기에 가장 돈이 안 됐었던 MC 사업부,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부를 접은 상태에서 여전히 이 백색 가전은 이 해당 기업의 캐시카우 역할을 그렇죠. 해주고 있고 네. 또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면 캐시카우 역할만 하면 되지는 않죠. 주가가 이제 더 좋은 실적을 내야지만 올라가니까. 그래서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장 사업부에 대한 외형 성장인데, 일단 전장 사업부 부분이 최근에 조금 불거졌던 LG 화학 배터리 이슈 때문에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. 하지만 뭐 여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, 추가적인 실적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LG전자 지금 위치에서부터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LG전자 지금 3일째 좀 빠지고 있는데 매수 괜찮지 않을까, 좀 안전하게 보시는 종목이었어요.